여기가 11호를 오 어제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매칭도 열심히 했고. 자, 그럼 한번 못 찾겠어. 내가 찾아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찾았어. 오케이, 일단 알파벳부터. 안녕하세요. 찾아보세요. R-I-N-G. 그렇죠. RING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는지 혹시 아나요? 모르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R이 내는 소리, R, I가 내는 소리,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뭔데? I, E, O인데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N은 원래는 무슨 소리 했는데? 느, G는 그, G 두 가지 소리 내죠. 오케이. 근데 NG가 붙어 있으면 이런 건 상관없고 NG가 뭐 된다고 선생님이 써놨더라? NG는 뭐 된다? NG는 응 되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까? 응. 자, 한별이도 조의자에 앉아서 시험 치세요. NG는 뭐가 된다, 한결아? NG는 응이야. 기억해둬야 돼. NG는 응.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합쳐서 링. 링이 된 거예요. 링. 링. 어링, 어링. 빠르게 하면 링. 천천히 하면 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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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링. 빨리 하면 링이 돼버리죠. 링.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S-U-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응? 오케이. 그래서 S가 내는 소리, S가 C 소리 내나요? S는 S.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U, 어 중에서 힘 빠졌어요. N이 내는 소리, 느 합치면 sun. 아이고. Su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BDPQ병 또 있구나. B, D, P, Q. 구처럼 생긴 건 Q야. 알겠습니까? BDPQ병.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P하고 Q하고 헷갈리는 병 빨리 낫길 바래. 여기 있습니까? Q야 Q. 그래서 알파벳 다시 불러주세요. QUEEN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합쳐서 무슨 소리든가요? 그렇죠, 퀸이죠.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왜 퀸이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Q는 혼자 안 다녀. 항상 뒤에 U를 가지고 다녀. Q는 항상 U를 같이 다리가 있는 거야. QU는 짝이야. 다른 알파벳은 이런 일이 없어. 하지만 Q는 항상 U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둘이 합쳐서 Q가 돼, Q. 알겠습니까? 오케이. QU가 뭐가 된다? Q. 그 다음, EE는 E가 되죠. EE는 E가 두 번이나 있으니까 E가 되죠. EE는 E가 되는 거예요. EE니까 E야. EE는 E. EE는 4 아니야. 수학에서 뭐 곱셈은 224지만 영어에서는 222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은 뭐가 되죠? 느 합치면 Queen. 퀸.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Queen이 된 거예요. 퀸.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QUILT죠. 자, 아까 전에 누구는 Q는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항상.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Q겠지. 그럼 이거 전체 소리가 뭔지 혹시 아나?
자, 한결아, 그걸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게 모여서 무슨 소리가 되는지를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한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같이 한다. QU는 쿠가 되고,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됐어요. E. 그럼 여과의 소리가 퀴. 그 다음에 이 글자 L인데, L이 내는 소리는? 어, 그렇지. 그럼 여과의 소리는 퀼. 그 다음에 T니까 T가 내는 소리 합치면 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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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 할 때는 혀가 윗니 밑에 가서 L 하고 붙어야 돼. 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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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메롱. 그렇지. 퀼. 퀼트. 잘한다, 메롱. 알겠습니까? L은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야. 으 소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Quilt. Quilt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QUIZ. 이게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는가요? Quiz. 그러면 Q는 항상 누구랑 다니는데? U랑 다니는데 둘이 뭐가 되고? Q가 되고. 그럼 I가 무슨 소리 됐나요? E 됐고, Z가 내는 소리는 Z. 자, Z가 내는 소리는 E 하고 Z 해봐. Z. 그렇지. E 하고 Z 하는 거야. 여기가 막 지릿지릿해야 돼. Z. 자, A. Z. Z. 자, 휴대폰 진동해 놨다 생각하고. Z. 아직 연습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퀴즈. 오케이. 이번엔 비슷했어. 퀴즈. 비슷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R, A, I, E, 응? N. 그렇죠. R-A-I-N. 이게 모여서 무슨 소리 되나요? 모르겠습니까, 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R이 내는 소리는? R.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E, A, O. A가 내는 소리. 그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E.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그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E. 그럼 여기까지 뭐가 됐지? Ray. 에다가 이거 붙이면 뭐가 돼요? Rain. 얘는 가짜 이응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받침 니은이 되고 합치니까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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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뭐라고요? rain. Rain.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CIT. 아닌 것 같은데. 아, SIT. SIT 모여서 뭐가 되나요? 그렇지. 저좀더 자신감 있게. sit. sit. s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t는 합치니까 sit. 됐습니까? Sit. 자, 잘했어. 잘했는데 첫 번째 얘를 보고 선생님한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지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결이가 뭐를 안 해오고 있냐 하면은 이걸 안 해오는 것 같아. 이걸 보고 이렇게 뭐하기 연습? 쓰기 연습. 집에 공책 있죠? 네. 공책 있으면 공책을 옆에다 펼쳐놓고 휴대폰 옆에 놓고 뭐 제시? 그래서 먼저 단어 제시로 읽기 연습을 다한 다음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제 읽을 수 있어. 하면 그 다음엔 의미 제시로 바꿔서, 어려웠지? 의미 제시로 바꿔서 이렇게 한글을 보고 소리를 내고 먼저, 퀴즈라고. 소리를 꼭 내야 돼. 퀴즈라고 소리 난 다음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번에도 내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죠. 선생님 다알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렇죠. 연습하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